닭새기 정도면 양호하지. 블리트? 공 너무 힘들어. 불격 영절 폰트. 아씨. 한번 해보자고. 연수 형상 떴다. 나이스. 흘려보내기. 라가블린 다 죽었다. 대기라. 사실 존버가 가능하면 형상도 필요가 없습니다. 이상한 게임이야. 에 라가블린 다 죽었다. 딱 때라. 포식까지. 불탄 엘리트 두 개씩 잡았네. 피포션 진화, 혈류, 위압, 사보. 아, 보스 생각하면은 진화가 낫겠네. 미소 짓는가면 보스전도 그냥 한 대 맞고 형상 쓰고. 서순인데 이거? 매끄러운 돌, 갈격파, 전투 장비. 여기서 포션을 먹을 게 아닌가? 파괴, 완타, 불격. 엘리트 정도는 쉽게 잡겠지. 또 가블린이야?
이번엔 형상이 늦게 나오네. 아이고 이런. 비교 체험 극과 극인가? 희망편 한 번, 절망편 한 번. 충격파요? 충격파이가 왜 자꾸 나오냐 근데? 지금은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서요. 탈화. 진화 기사회생까지 나왔네. 난관만 뽑으면 되나? 캘리퍼스도 있네. 이거 그냥 한 대 맞고 악마 영상 쓰면 안 되나? 아이, 첨탑이 그럼 그렇지. 그걸 믿었음? 진화는 꼭 써야 될 것 같은데? 그럼 이대로 레디할까? 연소 발사. 형상이 왜 또 나오냐? 도움 안 될 것 뻔한데. 아니면은 형상 빨리 나오라고 두 장을 넣을까? 아니면은 진화 지옥불? 진지불. 징그러운 지옥불. 지옥불이 필요하긴 하겠다. 지금 덱 구성을 보면. 아니! 이럴 수가. 마참네. 돈 벌어서 상점 가면은 이득 좀 볼 것 같은데. 33331. 정말 놀랐군. 기사회생 너무 좋아.
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나빠질 것 같아. 감시병. 고구마 버섯. 어떻게 사신 한번 나오지 않을까? 희망 회로. 행복 회로. 아 잠깐만. 어 진짜 나왔어. 형상 사신인데 형상이 안 나왔다. 살려줘. 상점 갈까? 엘리트에서 죽겠지. 여기가 이쪽으로 가려면 상점은 저기 보고 여기 잠 좀 자야겠다. 타격 세 장밖에 없으니까 패스하고. 아이 자야지. 왜 형상 빨리 나오면은 3포덱으로 스레코 굴리니까 너무 힘들긴 하다. 아 어떤 놈이 쥐약 걸었어. 잘했어. 스네코가 날 거부하는 건가? 눈알 뺏긴 스네코의 원한. 아니 코스트 아니 좀 제발. 불 뺏었다. 스네코 스낵 한 턴 날리죠. 악마 영상 하나 더 안 나오나. 복수 보상의 두 장이었는데 그거 생각이 나네. 아이고 타격 안 때려도 되겠지.
사신각 생각보다 엄청 안 나온다. 고기? 고기도 나쁘지 않겠네. 소돌러가 케미컬? 케미컬 소돌 제거 안하면 케미컬 소돌 되긴 하네. 케미컬 소돌이 더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. 스네코 기름 두 개나 파네. 얘네들도 사신각 보기 애매한 애들인데. 타락? 타락이라... 잘 모르겠네. 그냥 타락 넣고 흘려보내기 쭉 넣을까? 물음표 카드인데. 그래, 드로드 7장인데 타락 넣을 자리 정도는 있지. 와, 힘 없이 고른다. 투사 정도는 껌이지. 아닌가? 좀 하네. 투사 좀 하네. 어우, 아파. 강타 좀 때려 빨리. 사신 하나 더 있는 게 훨씬 안정적이겠지. 무적도 괜찮아 보이고 포식도 괜찮아 보이고. 그래도 역시 사신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저열. 이거는 선택지가 없네. 저열밖에 없네. 상점 하나 가고 싶기도 한데 여기는 상점이 두 개네. 가면도 있겠다. 상점 두 개를 볼까?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. 만약에 여기서 칼날 여왕 나와가지고 999골드 먹는 것도 해볼만하고. 형상이 너무 느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. 빠른 딜 카드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진화, 대검. 대검이 딱일 것 같긴 한데.
강화가 안돼 있네. 물음표 카드니까 좀 대체 볼까? 소용돌이. 보식강 나오나? 안 나오네. 아 이렇게 하면 나오나? 아 이렇게도 아,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. 발뿔. 어우 아파. 어이. 에. 개 무섭다. 제가 자꾸 약화건다. 아우 무서워. 에 갓격파 없나 어디? 갓격파 없을 것 같으면은 클로스라인이라도 쓰는 게 낫겠는데. 강화된 거죠, 강화된 거. 킹랏빛. 포식 줄까? 숨이 턱. 케미컬님 그립습니다. 한계 돌파. 형상 좀 빨리 나오게 할 수 없을까? 인터넷 또 이러네. 왜 이러지? 에, 왜 이러지?
제가 없애버렸습니다. 어퍼컷! 어퍼컷, 어둠의 폭, 감시병 다 줬네. 다 주면 안 되나? 어둠의 폭 먼저 넣을까? 어포 타락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어퍼컷 아깝다. 주판 난관 극복. 그러면은 난관 회생에 어포 타락 이렇게 쓰면 되나? 난관 회생 어포 타락. 거기에 주판. 주판이 도움이 될까? 차라리 포션 벨트 쓸까? 주판 못 아니긴 했겠다. 에이씨. 후회. 후회 싫어. 보스전에서는 타락 안 쓰겠지. 타락 없이 난관 회생만. 형상 줘요 빨리. 악형색 맨 밑에 있네. 이거는 따서 왔자. 주판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. 교체는 필요 없어. 발굴? 발굴도 필요 없지. 발굴 사실? 아, 뭐 발굴 정도는 괜찮겠지. 그 판단 그 선택. 그레민 불 없었으면은 방금 되게 힘들었겠다.
덱은 충분히 센데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네. 드로우를 되게 많이 타는 덱이라는 게 무섭네. 실세인데 코스트 되는 줄 알았어. 따서 갚으면 되니까 일단. 와우, 스파게티 한 번에 한 입에 먹는 법. 대검도 필요 없겠지. 악마의 영상 빨리 뽑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. 고급 리아 영클레드. 형상 꺼져. 이제 넌 필요 없다. 한 돌덱으로 다시 태어났다. 아, 발굴. 사신 꺼내왔어, 이제. 아, 없어도 되긴 해. 뭐지, 이 힘은 128. 256. 힘이 256이라니 너무 편한데요. 정말 편안한 숫자야. 톡. 아, 제발요. 달팽이님. 형상. 어포. 핸들. 톡, 톡, 톡. 아직 발굴이 남아있다. 아, 후회.
야이씨. 후회 갑자기 훅 들어와서 체력 다 깎아먹고 튀네. 달팽이 한 입거리. 따서 갚는다니까요. 아 진짜 따서 갚는다니까. 그만 좀 보채. 어둠의 포옹 하나 더 나왔다. 저거보다는 드루우 관련된 포션이 훨씬 낫겠지. 포션 두 개 다 사고 흘려보내기까지 살까? 병법서? 병법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병법서가 제일 괜찮을 수도 있겠다. 코스트가 되게 모자란 덱이라서. 여기까지 병법서 살까? 아니면 드로우 부스트하게 포션을 좀 살까? 후회 지우고 드로우 포션 사자. 아닌가 타격을 지울까? 후회보다 타격이 싫다. 드로우 포션을 사야 될 것 같고. 병법서가 좀 아쉽긴 한데. 박치기로 한도를 올리는 게 낫을까? 아, 전마가 힘 깎았어. 이한돌. 야 이거 뭐야 이거. 잠깐만. 아이 첫턴 이렇게 다 잡히면 어떡하냐. 진화가 먼저지 아무리 봐도. 포션을 언제 마셔야 되지? 자꾸 늦게 준다 그래서 빨리 내렸습니다. 111힐. 지나치게 강해졌는데.
아크르트 맞딜해서 이긴. 뭐야? 사이 캐릭터구만. 호곡슌 심장 허접색.